아, 오늘 자연잎밭 농장에 나와 있는데, 와, 이러한 꽃들이, 아, 꽃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게 이제 과라고 해야죠, 네, 과가 과. 되죠, 과. 과가 균일하게 잘 맺힌 것 같아요. 와, 그리고 보면은, 와, 이 튼실한 게, 오,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네. 너무 잘 키우신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전 15개까지 기대했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지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벌써 이하방이 지금 나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정상인가요? 저희가 그 전에 이제 정식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쯤에 이제 이하방 분화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히 입장을 한 4장 정도 뽑고 나면은 이 시기에 딱 나오는 게 맞습니다. 아, 딱 맞아요? 예. 그럼 이제 정상적인 출애네요? 예, 그렇죠. 정상 출래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농가를 다녀봐도 출애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예, 보면은. 그렇죠. 예. 근데 사장님은 이렇게 딱딱딱 맞게 나오니 뭐 이유가 있을까요? 농사를 잘 지시니까? 그런 것보다는 뭐 대체적으로 농사를 딸기 농사를 짓는 분들이 생각하기를 일화방은 그 모종밭에서 해가지고 오고 이화방은 복불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 일화방은 묘종에서 잘 키우느냐, 안 키우느냐가 중요한 거고, 예. 이화방은 본포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되게 정말 중요한 거네요, 그럼.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뭐 분화 작업을 하는데 뭐 날씨가 뭐 하늘에서 잘 받쳐줘가지고 날씨가 뭐 좋다 그러면 분화가 똑같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조건을 못 맞춰주면 분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화 작업을 따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뭐 작업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렇죠. 어떤 작업을 한 하셨나요? 일주일 정도는 근데 이제 분화에 대한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 뭐한 게 아, 그게 다들 다또 다르니까. 방법이 많이 있으시니까. 근데 분화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하방 이렇게 물리면은 굉장히 이 딸기한테는 이하방 과도 키워야 되고 이하방도 밀어내줘야 되고 힘이 굉장히 들것 같은데 그렇죠. 이때 뭐 관리할 때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을까요, 혹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런너를 4개 달아놓고 5개 달아놓고 하고 꽃대를 하나 달아놓고 2개 달아놓고 차이를 갖다가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런너를 4개 5개 달아놔도 이 꽃대 하나만큼의 영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꽃대 하나는 거의 말하면은 농수로관으로 표현하면은 100mm 농수로관입니다. 100mm 예. 농수로가 런너 하나는 한 10mm 농수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개, 런너 10개를 달아놔도 꽃대 하나만큼의 영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영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기에 뿌리도 일을 많이 하게 해주고, 잎도 많이 일을 하게 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광합성도 많이 하게 해주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시맥프로를 뿌리고, 아래쪽으로는 아쿠드루엔스를 한번 관주하고, 그렇게 해줘야지 애들이 힘을 아, 받아서, 힘을 받는구나. 예, 만약에 그대로 놔두면은 이하방이 너무 비리비리하게 나와버립니다. 아, 그래요? 예. 일단은 이하방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밝은 재인, 뭐, 루엔스나, 뭐, 루엔스. 아쿠드 이런 걸 주고, 그렇죠. 몇몇십 일은 뭐, 시맥풀 해가면서 잡아갈 수가 있고, 예. 그러면 이제 올 겨울은 굉장히 좀 추울 거로 예상이 하는데, 올 겨울 관리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을 하나를 말씀해 주신다면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온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온도? 가장 편할 것 같아요. 땡 춥다 그러면 진짜 심하게 춥다 그러면은 네. 최저 온도를 맞추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 우리가 표면에 들어가지 않는 최저 온도가 뭐 5도라 그러면은 네. 6도에서 왔다 갔다 하기만. 만약에 그 이상으로 해버리면은 너무 많이 저녁 내내 온풍기가 네. 돌아가지고 얘들이 거의 숨을 못쉴 정도로 돼버리니까 그리고 뭐 가스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기왕이면은 6도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하고 6도에서 예. 그리고 배드 온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중고일러를 갖다 사놓고 거의 안 쓰거든요. 농가에서 쓰는 방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지중고일러 만들어진 자체가 좀 잘못 만들어졌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근데 그걸 개선해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돌리고 있는데 이 배드 온도를 10도 이하로 떨어뜨리면 12도 이하로 떨어뜨리면 안 아, 됩니다. 12도 이하로. 예. 그러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뭐 배드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뭐 낮에 해가 좋으면은 당연히 오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지중고일러를 떼가지고 뭐 뿌리의 온도를 근권의 온도를 잡아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근권 온도를 안 잡아주면은 뿌리가 일을 아예 못 해버리니까. 아, 그럼 올해 겨울의 포인트가 아니고 딸기 농가들이 겨울 재배할 때는 이, 뭐, 외부 온도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이 근권 온도라고 해야 되나? 이게 예. 근권 온도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 그럼. 그렇죠. 대기 온도보다도 근권 온도가 더 중요합니다. 8도 이하로 한 3일만 노출시켜버리면은 일을 안 해버립니다. 그럼 적정이 12도. 예, 12도 정도. 12도. 예. 미생물도 딱 활동하기 좋은 딱 온도네요, 그렇죠. 보니까. 네, 오늘.